자, 중3 문법 부정사 파트 새로운 거 많이 배웠죠? 이번에 부정사 파트에서 오케이 다 익혔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따 길다. 짠, 나왔네. 실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 파트는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고등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 결국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시험 문제 중에서 특히 업법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가 동사의 형태라는 파트라 했죠. 그 중에서 to 부정사도 동사의 형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되면서 이제 마지막 문법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완료 부정사라든지 대부정사가 뭐죠? 예. 2만 덜렁 남아 있는 거였죠. 문장 끝에 to로 뜻 끝나는 경우라 했죠. to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대부정사였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여기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완료, 아, 뭐야,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to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I want to be tol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 want to hea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I want to be told 해도 이것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to be PP 하면 이거 수동태 to 부정사라 했었습니다. to be PP 이런 것도 이제 중3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헤이, 프린트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그 관용적 표현이라면서 뭐 숙어처럼 외워야 되는 것도 얘기했어.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다음에 뭐 설상가상으로가 뭐였더라? 설상가상으로 to make things worse였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숙어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긴 글에서 갑툭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어머 솔직하게 말하자면이구나. 설상가상 뭐 to make things worse 이런 거 나오면 앞에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거고 안 좋은 상황 얘기했을 거고 to make things worse 나왔으면 그 뒤에 뭐또안 좋은 일이 또 있었단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독해에서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발로 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더 푸어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더 푸어는 그렇죠. 왜 그렇죠? 문법 제목은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앞만 길어봤자 데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 다룬 적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헬프에 알맞은 형태는 important만 됩니까? 그렇죠. 이두 가지가 가능하죠. Helping the poor is important, to help the poor is important니까 일단 우리가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면 그렇죠. 3번 빼고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y have two old dogs 뒤에 look after의 형태는 to look after. 다른 형태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습니까? 두 마리의 늙은 개죠. 뭐 해야 할? 돌봐야 할. 그래, 투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죠. Two old dogs to look after. 돌봐야 할두 마리의 늙은 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고요. 그럼 to help the poor is important라는 형태보다는 it is important to help the poor. 가주어 진주어를 더 선호하겠죠. 계속해서 2번. 관로안의 말을 문맥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Do you know how chopsticks are used in Korea? 뜻은 너는 알고 있냐? 뭘 알고 있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국에서. 됐습니까? How chopsticks are used. 그래서 여기에 how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sure 물론 안다 그랬고요 미소 taught me how to use the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웠다 미소한테 배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to use 하고 그 다음에 them은 간단하게 how to use 그렇죠 chopsticks 대신 왔을 거고요 how to use 밑줄 친 이유는 how I should, could use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how는 셋 중에서 뭐다 첫 번째 배웠던 의문사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how도 마찬가지 첫 번째 배웠던 의문사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됐습니까 그리고 how chopsticks are used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간접 의문문입니다 do you know랑 합친 거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how are chopsticks used in Korea 그렇죠. 어떻게 사용되니 라고 직접 물으면 how are they used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자 to believe 자 많이 봤습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 1단 1, 2, 3 중에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I was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내가 어땠다 어떤 질문 대답 Why? 그렇죠. 됐습니까? 나는 멍청했어.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일을 뭐 하다니? 믿다니. 난 그런 걸 믿다니. 난 멍청했어. 그러면 일단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1, 2, 3 그러니까 명형부 중에서 일단은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뭔지도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뭐다? 얘는 판단의 근거.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 판단한 근거죠. 내가 자신이 I think myself stupid 이 말이죠 I think myself stupid to believe such a thing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멍청인 것 같아 그런 걸 믿다니 오케이 why에 대해 why are you stupid why were you stupid 라고 물었겠죠 왜 멍청했는데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서 오케이 그러면 she ordered what okay 그러면 얘는 일단 셋 중에 Why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주문했는데 커피를 주문했는데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입니까? 오케이. 아니죠 지금. 얘는 무슨 조용법이다? 형용사 조용법이죠. 어 선생님 order A to do의 구조인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order A to do의 구조는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order A 한 다음에 to do가 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동사를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order A to do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뭔 얘기 할 때 쓴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라는 뜻이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a cup of coffee가 take away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주문했는데 어떤 커피 한 잔 주문했다? 가지고 갈 커피 한 잔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같은 용법이 될 수가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뭐 가져가기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고요 부사용법으로 봐도 됩니다 부정사라는 게 원래 그래요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형용사다 얘는 부사다 부사용법으로 봐도 되고요 그럼 부사용법 중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의도라고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가져가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형용사용법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가져갈 한 잔의 커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요 I want to have good friends at school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합니까 좋은 친구 가지기를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아주 강력한 I want to eat이죠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답이죠 명사용법이고요 계속해서 같은 용법이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It's dangerous to eat a lot of junk food 어떻다 오케이 많은 패스트푸드 먹는 것 그래서 무슨 용법으로써 명사적 용법으로서 뭐 하고 있다? 주어 그 중에서도 진주어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짜 주어고요 That's dangerous 할 수
없죠. 됐습니까? 가주어는 입밖에 없죠. 가주어 대시라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He's very happy. 그가 어떻다? 매우 행복하다. To meet a famous actor. 뭐 해서? 유명한 배우를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무슨 영어법으로써? 부사적 문법으로써 그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감정의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도 되겠지만 뭐 크게 봤을 때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다음 she has plans to take a trip during her vacation. 그녀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여행 갈 계획. 오케이.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휴가 동안. 됐습니까? 버케이션 동안 to take a trip 할 계획을 어떤 계획? plans는 plans인데 어떤 plans? to take a trip 할 계획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 작업법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다? 4번. 4번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걸 골라주면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1번 한 사람들은 없나요? 1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1번, 5번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5번은 확실한 형용사용법입니다. Plans to take a trip. 여행할 계획들. 됐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엔 형용사용법으로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사용법으로 봐도 되는데 결정적 차이는 Y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점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4번 뭐 질문 없나요? 3번 문제 난이도 좀 있는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와우 규현이 입 오래간만에 본다. 와 입 보니까 되게 어색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보니까 빈칸에 후보들 다섯 개가 보이는데 메이드가 있고 톨드가 있고 렛이 있고 와치드가 있고 헬프드가 있으면 이거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뭐 문제 주소는 5형식이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뭐 그가 뭐 우리한테 뭘 했나봐요. 뭐 일단 뭐 메이드 넣어볼까요? 메이드 넣으면 뒤에 목적으로서 us가 a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recycle이라는 이렇게 생긴게 있죠. 동사원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우리한테 메이드 넣었을 때 시켰다는 얘긴 거네요. 그가 우리에게 시켰다. 뭐 하라고? cans and old clothes를 뭐 하라고? recycle 하라고. 됐습니까? can과 그리고 낡은 옷을 재활용하라고 시켰다. 그럼 메이드는 가능하고요. told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want a 그렇죠. told가 들어가고 싶으면 to recycle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make, have, let 보이죠. make, have, let 보이죠. 사역 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tch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러니까 그가 watch 들어가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한 봤다가 되겠죠. 지각동사.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사역 동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recycle도 되고 to recycle도 되는데 recycle 썼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닌 거죠. 가능하죠. 준사역 동사. 그래서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닌 녀석인 told가 정답이 되겠고요. 문제의 주소는 투부정사라기보다는 5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뭐 5형식에 투부정사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뭐 단답형 주관식이네요. It is important. 오케이. 뻔하게 it은 가주어겠죠. 긴 글 속에 나오면 이 it이 가주어일지 인칭 대명사일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앞에 긴 글이 아니니까 거의 가주어. 중요하다. him.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목적어인 him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다? do가 나왔다. doing이 나왔다. to do가 나왔다. to do가 나왔죠. 됐습니까? 중요하다 해놓고 뭐 to go to school every day. 매일매일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it is smart. 어떻다? 똑똑하다. 그렇죠? 그러면 뭐 나오고 to win a quiz game 뭐 하는 그녀가 이 말이네요. 그녀가 똑똑하다. 누가 뭐 한 것은 그녀가 이 부분의 해석이 그녀가 to win a quiz game 퀴즈 게임에서 뭐 한 것은 승리한 것은 우승한 것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 제목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법 제목은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가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은 여기 그가라고 해석되도록. 원래는 힘이니까 힘은 무슨 격이야? 헐도 그렇고 다 목적격이죠. 네. 그렇죠. 그를 뭐 그에게 뭐 그녀에게 이런 뜻으로 되는데 해석해 보니까 그가 그녀가 중요하다. 그가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은 똑똑하다. 그녀가 투 위너 퀴즈 게임 한 것은. 그래서 위에 빈칸에는 뭐가 오면 될 거고 for him이 오면 될 거고 밑에는 of her죠. 왜냐하면 얘를 보면 되겠죠. 얘는 왜 of her냐.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고 그 버전은 뭐다?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 그러니까 이 버전이 가능하죠.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 물론 to win a quiz game. 지금 위에 있는 to win a quiz game은 무슨 정용법이고? 명사정용법이고 진주어하고 있지만 She is smart to win a quiz game 할 때는 무슨 정용법? 그렇죠. 부사 중에서도 she is smart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She is smart. 그냥 똑똑해. 왜 그런 얘기하니? Why? To win a quiz game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에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건지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하는지 묻고 있고요. 그 다음 대화를 완성시켜라. Do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너는 뭐하니? 원하니 너의 영어를? 그랬더니 Yes, I'd like to improve my English. 됐습니까? 네, 답은 2번이고 그래서 이 문법의 주소는? 대부정사.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부정사다. 됐습니까? 이 to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I'd like to. 그러고 싶어. I'd like to improve my English.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 채워넣기. Can she speak foreign languages? 그래서 여기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RC라는 것도 있어요? Is she able to speak? 됐습니까? 그래서 이 can은 뭐의 can이다? Ability의 can이죠.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할 때 그거 아니고요. It can rain tomorrow 할 때 can도 아니고요. Can she speak foreign languages? 그녀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라고 그녀의 능력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She can speak. She can speak what? French and Spanish. Not to mentio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to mention 뒤에 English가 있는 걸로 봐서 not to mention English라고 한 걸로 봐서 이 A는 she가 English A는 말이야 A 물어본 A는 she가 English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있다 모를 가능성이 있다 알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not to mention English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됐습니까? 영어는 말할 것도 없 영어는 당연하고 됐습니까?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도 할 수 있다 3개국어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so to speak는 무슨 뜻이길래? so to speak는 뭐? 그렇죠, 말하자면이죠. so to speak는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수거입니까? so to speak, 말하자면이란 말을 여러분이 말을 하는, 우리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써요? 그렇죠.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눈치가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눈치야. 그러면 so to speak 한 다음에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strange to say는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strange to say 뒤에는 이상한 말을 하겠죠. 됐습니까? strange to say 뭐 I heard something 뭐 crawling up the roof last night. 어젯밤에 뭔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걸 들었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to say의 뜻은 뭐길래? 그렇죠. that is to say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란 뜻이죠. so to speak하고 같은 용도죠. 됐습니까?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는 고백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털어놓을 때 confess 할 때 쓰는 거죠.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거 있잖아. 여기에 요 프렌치부터 시작해서 잉글리시까지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냐면요, she can speak French and Spanish, not to mention English. 이런 느낌으로 뭐 말하는 거 혹시 어디 보지 않았나? A를 써볼까요? She can speak. She not only English 가져야죠. She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and Spanish.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하려 그러는 해. She can speak French and Spanish as well as English. 하고 같은 구조죠.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 너를 선택한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내가 당황스럽지. 잠깐만요. 오케이. 요새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랑 제가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고 천지 모르고 까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녀석들인데 이제 천지 모르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까? 쌤이 또 단어 숙제 안 내니까 안 하고 있고 뭐 쌤 바쁜갑다 오예 말하면서. 자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무슨 의도로 냈을까? 아참 미안한데요 요 7번 문제의 의도는 수거 외우기였습니다. 뭐 쓸 필요는 없겠네요. 각 문제마다 주소가 있다 라 했습니다. 자 all students are to take the final exam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법 주소가 뭐죠 이거? B2도죠. B2도 그쵸? B2도 그쵸? 또 그 친구 등장하죠. 아 귀찮아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어. 그냥 간단하게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 do를 그냥 B2도 한다든지 Be intended to do를 Be intended to do가 뭐였더라? 뭐뭐 할 의도이다. 그니까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의도하는 게 뭐뭐 할 계획이랑 비슷하죠. 뭐뭐 할 의도니까 뭐뭐 할 계획을 세우겠죠. Be going to do, be intended to do, 그 다음에 be destined to do 또 있었는데요. 문명이다. 그렇죠, 문명이다. Be doomed to do 하고 왔다 했어. Be doomed, be destined to do. Destined 하면 뭐뭐 할 운명인, 뭐 doomed 하고 갔고요. Doomed. Be doomed to do. 뭐뭐 할 운명이었다. 운명이다. Be doomed to do. Be destined to do. Be intended to do. Intended. 뭐뭐 할 의도인. Intended. Destined. Doomed. 의도인. 의도하고 있는 이고요. Destined. 운명이 정해진. 운명된. 그 다음에도 운명이 정해진. 그 다음에 또 의무 같은 것도 의무 같은 경우에도 be to do로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읽기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계획인지 의도인지 운명인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보니까 all students are to take the final exam은 모든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칠 예정이다. 쳐야만 한다. 뭘까? 쳐야만 한다겠죠. 그렇죠? 반드시 쳐야만 한다니까 답은 4번이죠. All students should take the final exam. 됐습니까? 그래서 be to do로 지금은 뭘 표현했다? 의무를 표현했죠. 아 의무라기보다는 should니까 당위죠.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학생들은 다 기말고사 쳐야지. 오케이. 1번은 왜 안되냐. 이거 be to do로 뭘 하고 있다? 추측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칠 수도 있다. 그쵸? 추측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갑자기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는 없죠. be to do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한적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과거 진행을 be to do로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need to take는 뭔 뜻이야? don't need to take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투드로 뭘 표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불필요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 되죠. 됐습니까? 불필요 표현은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need not do, need not take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need not take 이런 것들이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need not to tak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need not do 됐습니까? need not to 아니고요. 됐습니까? 드립했는데 아무도 모르네. 됐습니까? 드립쳤는데 아무도 모르네. 됐습니까? 뭔 드립이란 거야? 막 초이 표정이 되게 심각한데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빈칸의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this riddle is easy for you to solve 하고 옆에다 뭐라고 쓸래? 의미상의 주어죠. 왜냐? 왜 for you를 해야 되냐면 you are easy가 아니고 to solve this riddle is easy죠. 됐습니까? Okay, this riddle is easy for you to solve. Okay, 좀 이따 to solve가 셋 중 뭔지 한번 따져봅시다. 됐습니까? Okay, 여기서 riddle의 뜻은 뭐죠? 수수께끼죠. 그럼 해석하면 이 수수께끼가 어떻다? 쉽다. 누가 뭐 하기에? 네가 풀기에. For you to solve 하기에. Okay, 그 다음에 it is cruel.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에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It is cruel of him to beat his dog. 그래서 여기에 of him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it is cruel. 어떻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에게를 때리는 것은 됐습니까? 비트가 뭐 물리치다, 무찌르다, 그 다음에 두들겨 패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 때리다는 뜻이겠죠. 그 외에도 뭐 비트가 뭐 heart beat 뭐 이렇게 하면 뭐 심장이 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네요. 문법 주소는 그래서 of him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버전 He is cruel to beat his dog. 그래서 판단 근거로 바뀌었습니다. He is cruel. 그는 어떻다? 잔인하다. 왜 그런 판단 내리니? To beat his dog 해서 그에게를 때려서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It's necessary. 어떻다? 필수적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은? For Jenny to read this book. 됐습니까?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고요. For Jenny 해야 되는 이유는 To read this book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거지 Jenny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Jenny가 이 책 읽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을 Jenny로 시작하면 Jenny must read this b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Jenny는 이 책을 읽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is necessary 이런 표현이 고등학교 읽기에서 나가면 이 부분에 반드시 뭐가 있겠다? 필자의 주장이 이 말 속에 들어있겠죠. 이런 말 속에 필자의 왜냐하면 필수적입니다 란 말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뭐 주제 찾기라든지 요지 찾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에 주제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입니다. 이런 거 주제 찾기에서 이런 게 있다면 얼른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만 읽어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however 같은 게 안 나와야 되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his room is large enough for you to dance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방이 어떻다? 오케이. 누가 뭐 하기에? 네가 춤추기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의미상의 주어고요. You are large enough. 네가 충분히 크다. 네가 덩치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This room is large enough for you to dance. 계속해서 그래서 to solve랑 to dance랑 뭐 하는 놈인지 구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 외워야 할 수고죠. Get along with 뭐하다? 잘 지내다. 잘 어울려 지내다.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Get along with.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10대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10대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 for teenagers가 되어야 되겠다. 답은 2번이고 전체적으로 다 의미상의 주어였고요. 그러면 to serve는 일단 셋 중 뭐예요? 부사죠. 어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저 this reader은 어찌 어떤 문제다? 풀기 쉬운 문제다. 됐습니까? 이 수수께끼는 네가 어찌 어떤 누구로서 뭐하기에 어찌 어찌 어찌한 네가 풀기 쉬운 문제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서 얘는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부사제목법이고 똑같습니다. Large enough. 어찌 어떤 충분히 넓은인데 또 어찌 어찌 춤추기에 됐습니까? Larg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Large를 그래서 어찌 넓은 춤추기에 넓은 얘도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부사제목법이네요. Easy to serve 어찌 어떤 풀기 쉬운 Large to dance 어찌 어떤 춤추기에 넓은 에다가 충분이란 말 넣어줬을 뿐이에요. Large enough to dance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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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 춤추기에 충분히 큰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번 우리말 뜻이 잘못된 것은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o 부정사가 들어간 수거주어 됐습니까? The plan is to be sure im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은 확실히 불가능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gin with let's read the book aloud 우선 let's read 우리 읽어보자 그 책을 어찌 읽어보자? aloud 어찌? 큰 소리로 말이죠 크게 목소리 크게 라는 뜻이죠 우선 맞고요 먼저 let's read the book aloud Strange to say, I'm interested in clothes. 이상하지만 나는 옷에 관심이 있어. To be frank with you, Jack doesn't like you. 솔직히 말하면 잭은 너를 안 좋아해. Needless to say, I finished my homework without any help. 오케이, 그래서 Needless to say의 뜻은 그렇죠, 말할 필요 없이 라는 뜻이죠. 말할 필요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불필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언급할 필요 없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도움 없이 해야지 이런 느낌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숙제를 어떤 도움도 없이 내 스스로 해냈다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 어떤 문법이랑 연결되지 않나요? 어떤 도움도 없이 남의 도움 없이 그래서 뭐다 for myself로 혹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쵸? I finished my homework for myself 그러면서 in itself가 뭐였더라? in itself naturally 아니었나요? in itself가 뭔 뜻이길래? 본래, 원래 본래, 원래 그래서 지금 without any help를 어떤 문법하고 연결해봤어요? 제기대명사 수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나 혼자 by myself 같은 말은 alone 이 문법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for plus 제기명사는 어떤 도움 없이 있습니까? 네. 오케이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이 다시 말하자면은 뭐였더라? That is to say 였죠. That is to say.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
Day to sa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할 때 쓰는 거다. 부연 설명, 상대방이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라는 분위기일 때 Day to say, so to speak 같은 표현들을 써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 됐습니까? 그러니까 needly to say 왔으니까 뒤에 왔으니까 야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고 I should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제와 과거라서 should를 쓰지는 못하지만 됐습니까? should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needly to say should, 조동사 should 대신에 needly to say.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그 문제입니다. 일단 셋 중 뭐냐 해보란 말이죠. 그 중에서 뭐 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뭐 여섯 아니 뭐 세 번째 여섯 개 부사정법이면 또 여섯 개 중 뭔지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need friends to play with. 나는 놀 친구가 필요하다고. 무슨 정용법이다? 경용사 정용법에 살아있네. 잘 있네요. 그렇습니까?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friends니까 경용사 정용법 중에서도 살아있네가 있는 문법. Helen has some books to read tonight. Helen은 오늘 밤 읽어야 할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Books는 books인데 어떤 books? To read 할 books. 계속해서 형용사죠. Mom didn't find a place. 엄마는 어떤 장소를 발견 못했답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할 장소? To park the car. 차를 주차할 어떤 장소도 발견 못했다. 계속해서 형용사네요. There are a lot of places to visit in Rome. 로마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형용사고요. She left for Japan. 그녀가 뭐 했다? Left for네요.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녀가 일본을 떠난 거야? 일본을 향해서 출발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 she left Japan 하고 전혀 달라진다 했고요. 그래서 글 내용 파악에서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녀가 일본을 떠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이 아닌 곳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Never to come back. 그래서 얘는 일단은 확실하게 형용사 용법은 아니죠. 나머지 형용사 용법들의 특징을 보면 friends to play with, books to read, place to visit, place to visit, place to park. 참. 네. 그럼 일단 she left for Japan never to come back. 얘는 무슨 제어법인가요? 그렇죠. 결과니까 셋 중에서 뭐다? 부사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뭐 했고 일본으로 떠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이게 결과적 문법이라 그러면 이 문장 She left for Japan never to come back의 또 다른 버전이 뭐다? She left for Japan and she never came back 이란 말이죠. She left for Japan and she never came back. 그녀는 일본으로 떠났고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분사라고 쓴 것 같이 보이네. 부사적 의미용 셋 중에 부사고 그 중에서 여섯 중에서 셋 중 부사 그 다음에 부사 여섯 가지 중에서 결과적 용법이다.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 1, 2, 3, 4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아, 나중에 후치수식이라고 후치수식이란 건 한번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놓고 꾸며주는 그런 형태를 후치수식이라 합니다. 우리말은 절대로 후치수식이었고 우리말은 전부 다 전치수식이죠.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항상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툭하면 뒤로 가죠.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지금 바로 정리해볼까요? 후치수식에 대해서. 자 여기서 설명한 건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인데 뒤로 간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케이. 그래서 후치수식의 첫 번째는 뭐? 아이고 한글로만 안 바뀌네. 전치사구가 후치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보이는 나의 브라더다. 그니까 네.
다음에 두 번째. I have two dogs to look after. 나는 어떤 개 두 마리가 있다? 돌봐야 할 개 두 마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엔 뭐? 부정사 구조. 투 부정사의 형용사형 목도 뒤에서 꾸며주죠.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관계사. 더 보이 whom I like is James.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제임스야.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하나. 이 뒤에 뭐 쓸 것 같아? 이렇게 쓰겠지.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쓸까? 분사구조. 현재 분사구 또는 과거 분사구. 형용사 역할 한다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일 때야? ing형이나 pp형이 부사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사절이 ing 형태로 짧아진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얘는 그냥 분사구죠, 분사구. 후치수식의 네 가지 유형들.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ing형이 올 거냐 pp형이 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됐습니까? 뭐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했었죠. 그때는 땅 속에 숨겨진 폭탄들, 그때 pp형이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후치 수식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 부정사 파트에서는 투 부정사의 형용사 영어법,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 그니까 서로 넘나들 수 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게 2번이 3번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ve two dogs that I should look after. 이렇게 하면 관계사 절이 된 거죠 뭐. 됐습니까? 내가 돌봐야만 하는 개 두 마리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3번 가볼까? 이러면 3번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얘도 3번 갈 수 있잖아. 얘 쳐다보고 나서. 그쵸? 얘도 쳐다보고. 됐습니까? 그럼 얘도 3번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관계사로 바뀌죠. 전부 다 관계사로 갈 수가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법들이 연결점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후치수식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줄지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W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Peter cross the street and to enter a bookstore with his dog. 그래서 내가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글 걷고 있었을 때 I saw whom? Peter. Peter가 하는 행동 몇 가지? 엔드로 연결됐죠. 피터가 뭐하 봤대? 그렇죠. 길을 건너는 것과 그리고 서점에 들어가는 것을 개랑 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 Enter a bookstore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내가 봤다는 거를 지각동사고요. 그 다음에 피터가 목적어죠. 그러면 이 순간 뒤에 크로스를 보는 순간 5-3-C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피터가 길을 건너 과 서점에 들어가 봤다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크로싱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crossing을 썼다면 얘도 따라서 반드시 entering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cross라면 반드시 enter를 써야 돼. 그 여기에 cross라면 여기도 따라서 enter. 여기에 crossing이라면 여기도 따라서 entering 되는 걸 보고는 어떤 문법이다? 그 문법은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and로서 and 앞에 그러니까 and가 지금 동 지금은 ing가 아닐 땐 동사 원형을 앞에 있죠. 그러면 뒤에도 동사 원형이 따라와 줘야지. 여기는 cross 했다가 여기는 entering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렬 구조라면 여기에 동사 원형 왔으면 여기도 동사 원형 와야 된다. 여기에 현재 분사 왔으면 여기도 따라서 현재 분사 와야 된다는 게 병렬 구조라고 불리는 문법입니다. 병렬 구조를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he is smart and a teacher 이런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and를 기준으로 and 앞에 smart죠. 그러면 얘가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and 뒤에 뭐가 와 있어? 명사가 와있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게 병렬 구조라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용사 왔으면 여기도 형용사 와야 되고 여기 부사 왔으면 여기도 부사. 됐습니까? 이 병렬 구조 간단한 게 end고요. 계속해서 얘들이 병렬 구조라는 문법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런 것도 다 병렬 구조야. 됐습니까? 만약에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했으면 그 뒤에도 beautiful하고 같은 형용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Spanish 했으면 여기에 English 왔으니까 같은 급엔 Spanish, French 이런 명사 와줘야 된다는 게 병렬 구조라는 문법입니다. 병렬 구조 하면 같은 급이 와야 된다는 문법이다. 현재 분사 왔으면 현재 분사, 동사 원형 왔으면 동사 원형 이런 문법이 병렬 구조라고 불리는 문법입니다. 다음 13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도대체 뭐길래 The sun was so bright that I couldn't open my eyes. 그래서 이거 요렇게 끊고 그쵸 that 밑에다가 뭐라고 쓰고 그래서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대답해 원인 that 뒤에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매우 밝았다. 그래서 I couldn't open my eye.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couldn't 쳐다보고 나서 그렇죠. so that 구문은 같이 연결된 문법이 to 부정사에서 뭐랑 뭐가 있어요? to랑 enough to do가 있는데 couldn't 쳐다봤으니까 너무 밝은 거야. 충분히 밝은 거야. 너무 밝은 거. 그래서 open을 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그 표현은 The sun was too bright for me to open my eyes. 그래서 그 to 용법 enough to do 용법 플러스 뭐까지 있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여기에 bright 했던 건 The sun couldn't open my eyes 했던 건 I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하죠. 그 다음에 that 뒤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주절과 종속절에 절이 어쨌든 두 번 나오는데 다르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 여기에 만약에 for me가 없으면 누가 못 뜨겠단 말이야. 태양이 못 뜨겠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for me를 꼭 넣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so that 이거는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배웠던 거야. 근데 뭐 비슷하게 생긴 거 중3 때 뭐 하나 배운 거 있죠? 그래서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I went there 나는 So that I could meet her. 그렇죠. 그녀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는 뭐를 나타내는 구절? 의도를 나타내는 절.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는
부사정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do 이런 거였죠. 그래서 so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in order that 또 된다 했어. in order that I could meet her so that I could meet her.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I went there in order that I could meet her. 거기 갔던 의도죠. 그래서 여기에 참 다행히 I하고 같으니까 so that I could meet her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확 줄여서 to meet her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구로 바꿔 쓸 수 있고 부사정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Okay. So that 주어 동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So하고 that 사이에 맞습니까? 네. 형용사가 있으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 중2 때 배웠던 거고요. So that 붙어 있고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다.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her. 난 거기 갔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칼질하기.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료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해라. 무엇은? 어디를 기점으로? 점으로 언제 2주 후에 뭐 할 예정이다 시작될 예정이다 인데 분명히 칸수가 모자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관로하고 주소는 be to do죠. 됐습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원래는 be going to do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될 건데 확 줄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vacation is to start 2 weeks from 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다. My vacation is going to start 2 weeks from now. 됐습니까? 지금부터 2주 후에 이런 표현도 알아둬야 되겠죠. 2 weeks from now. 됐습니까? 원래는 after가 붙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after 생략했습니다. 됐습니까? My vacation is to start. Be to do로 be going to, be destined to do, be intended to do, be doomed to do 같은 표현들을 줄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오케이. 수 15번. 그러니까 각 문법 문제마다 이제 주소를 불러줄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문법의 주소가 to 부정사 중에서도 포커스까지 번호까지 몰라도 알겠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People under 20 are not to smoke. 오케이. 그래서 여기 후치 수식이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people under 20 뭔 뜻이겠어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면 못 치겠다.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라는 당위죠. 네. 당위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be to do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people under 20 shouldn't smoke, must not smoke. 여기에 이런 표현은 must not smoke가 어울려요? should not smoke가 어울려요? 그렇죠. must not smoke가 어울리죠. 왜? 법적 의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 should,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should부터 형성된 다음에 그게 must가 되나요? must가 된 다음에 should 쪽으로 가나요? should가 된 다음에 must로 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hould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 무슨 과정? 합의 과정이죠. 그렇죠.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거죠. 됐습니까?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그걸 어겼을 때 안 되겠다. 그거를 애들한테 벌을 주긴 그러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한테 엄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벌금을 내줘. 그렇죠? 그렇잖아요? 담배나 술을 판매하며 벌금 내고 영업정지를 먹는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must의 의미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He advised me to stop eating spicy food. 얘는 주소가 좀 다르죠? 네. 그쵸? 누가 다? He가? Whom? What? To stop eating spicy food 하라는 것을 to 부정사의 무슨 정용법이고? 명사정용법이고 그래서 얘 문법의 주소는 5-3-A죠. 됐습니까? 그래서 advise 같은 경우에는
그쵸? 사역 동사도 아니고 make, have, let, help도 아니고 그 다음에 watch와 같은 지각 동사도 아니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얘기도 할 것 같죠? 그쵸? 아 색깔이 안 보이나? eating 얘기도 할 것 같잖아. 그쵸? 여기에 eating이 왔으니까 그러면 stop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하겠죠?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는 나한테 충고했다. 그쵸? 뭐 하기 위하여 잠깐 멈추라고?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라고 충고한 거죠? 야 이거 뭐야? 매운 거 한번 먹어보자! 그쵸? 매운 음식 먹기를 끊으라고. 됐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 그 말은 얘가 무슨 어로 사용됐고 목적으로 사용됐고 목적으로서 이런 형태가 온다면 stop은 둘 중에 무슨 뜻이다? quit의 뜻이죠. hold가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hold가 아니고 뭐뭐를 그만하다. He advised me to quit eating spicy food. 매운 음식 좀 그만 먹어 이 새끼야. 맨날 어? 맨날 피똥 싸면서.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매운 닭발이 어? 뭐 허거 뭐 뭐지? 그 허거가 아니고 뭐고? 어 그쵸 마라탕이 땡기는데 말면은 그 다음날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오케이 어쨌든 뭐 5-3-A에 want A to do와 같은 advise A to do입니다. 근데 이제 충고로 안 통해. 그래서 충고로 안 통하면 여기에 동사를 뭐로 바꿀까? He made me stop eating spicy food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는 나에게 매운 음식 먹는 것을 그만하라고 뭐 했다? 시켰다. 사역동사. 그러니까 had me 해도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To play baseball is a lot of fun. 하고 싶은 얘기는 야구, 아 배스켓볼이네. 농구하는 것은 엄청 재밌다. 틀린데 없고요. 됐습니까? 뭐 주소는 to 부정사가 무슨 적용법으로써? 명사 적용법으로써 무슨 어 할 수 있다? 주어 할 수 있다. 중1 때 배웠던 문법이고요. 오케이 뭐 그 외에도 다른 거 보면 여기 혹시 더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이면 뭐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Much fun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Mr. Jones seems to be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렸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 주소는 문법 주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완료 부정사 한, 안에 이제 시제라는 거 to 부정사 가지고도 제한적이지만 원활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던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4번 문장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로 시작해보자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 좀 빡세게 공부한 사람도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건 바로 when he was young 이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부분 Mr. John Sims 그래서 존스 씨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현재 보인다. 지금 표현으로서는 언제 위대한 선수다? 현재 위대한 선수. 그렇죠. 현재 위대한 선수다. 그러니까 Mr. 존스 씨는 현재 great player인 듯 보인다 해놓고 뒤에 갑자기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란 말을 붙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다 마음속으로 생각해놨죠?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놔야 돼. 맞든 틀리든 생각을 해놔야 돼. 그게 공부야. 좀 이따가 뭐 난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없고 선생님이 좀 이따 나 얘기하면 뭐 그때 뭐 대충 들어놓으면 되지. 천재입니까? 대충 듣고 알게. 그 다음에 계속 5번 She didn't know where to stay for a week. 그래서 그녀가 언제 몰랐다? 과거를 몰랐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몰랐습니다. what? 뭘 몰랐어?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를. 자, 내가 방금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했을 때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여기에 문법 제목 where to stay의 문법 제목은 뭐야? 일본.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무슨 적용법으로 써? 명사 적용법으로 써. 연결점이 자 여기 didn't know 쳐다봤죠? 네. she도 쳐다봤을 거고 됐습니까? 그럼 where to sta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 she should stay for a week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연결된 문법은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 명사절이죠. 뻔한 거 아니에요. what에 대한 대다. where she should stay. 그녀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몰랐다. 그녀서 몰라갖고 나한테 뭐라 물었을까? 그녀가. 그녀가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땐 뭐라 그랬을까? For a week라고 물었겠죠. Where should I stay?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할까? Where should I stay?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지내야 할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왜냐하면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그걸 몰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eating은 좀 이따 알아본다 해놓고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to e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quit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보기로 한 거 해봅시다. 그래서 Mr. Jones 일단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부터 먼저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Mr. Jones seems to have been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To have been 이라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고요. Mr. Jones seems to have been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이 it으로 시작하면 언제 보인다니까? 현재 보인다니까? it seems 해놓고 그 다음 뭐 할까? 그렇죠. that Mr. Jones was a great player when he was young.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 하면 되겠죠. 보이는 건 현재, 대디아는 과거 시제. 됐습니까? 과거에 Jones was a great player였던 듯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보고 아니면 집에 갔더니 뭐 great player로서 받은 여러 가지 상장을 보고 지금 은퇴했는데 이런 뭐 트로피 상을 받았어? 그랬었나 보네 하는 표현. To have been a great player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어색한 거 고르기. Mr. Brown heard the teenagers talking. 그래서 문법 제목 주소는 5-3-C죠. 됐습니까?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알맞은 형태로 써 있냐? 이 부분이 talking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Brown C가 뭐 했다? 과거에 들었다. 어떤 티네이저들을 얘기하고 있는 티네이저들을 됐습니까? 브라운 씨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10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절대 아니라 얘기했어. 해석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 그래서 티네이저스하고 토킹 사이에 헐드 쳐다봤으니까 티네이저스 쳐다봤으니까 후 월가 생각했죠. 됐습니까? 후치 수식이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틀린 곳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2번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네, 빌려줄 수 있겠니? 나에게 무엇을 쓸 펜을. 그래서 주소는 어디고? 형용사 적용법이고 플러스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Can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해줘야 되겠죠. 형용사적용법에 살아있네. Pen to write 하면은 써야 할 펜이고요. 내가 pen to write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pen to write 한 거죠. 됐습니까? 네. 써야 할 펜은 펜이라고 쓰기로 누구랑 약속했나봐. 됐습니까? 도구로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전치사 with이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write with a pe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append은 writ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체사가 있어야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to make matters worse it was getting dark. 오케이. 그래서 주소는 수거죠. to 부정사가 있는 거. to make matters worse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고. 오케이. it was getting dark.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깜깜해지기까지 했으면 저 전달되는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the teacher was kind enough to give me advice. 그래서 누가 어땠다?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친절하셨다. 뭐 할 만큼? 나에게 충고를 해주실 만큼. 그래서 주소는? 그렇죠. 일단 얘가 셋 중 뭔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셋 중에 뭐예요? 무슨형법 명형부 중에서? 부사적법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의 근거? 판단의 근거죠. 선생님께서 충분히 친절하셨다. 선생님께서 친절하다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 지금 판단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왜 to give me advice 해서 나에게 충고를 해주셔서 충분히 뭐 해주실 만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나에게 충고를 해주실 만큼 충분히 친절하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문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enough to do니까 어떤 다른 문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문법은 that he could give me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teacher was so kind that he could give me advice. 가 쏟았구만. 이런 말 넣고 싶어. The teacher was a so kind guy that he could give me advice.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Kind guy.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이라는 문법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such 블라블라 that도 같은 표현이 된다 했어. The teacher was such a kind guy that he could give me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go to the party if you don't want to. 됐습니까? 일단 두 군데가 보이는데요. 어디랑 어디 치료할까? Don't have to go 가 보이고 또 다음에 또 If you don't want to 가 보이죠. 그래서 먼저 색칠한 부분은 뭐라고 쓰고 불필요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끝에 있는 to를 보고 뭐라고 그럴래?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생략을 생각하면 되겠죠. 생략이라는 문법이죠.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to the party 됐습니까? go to the party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만 남겼는데 if you don't wan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if you don't want라고 해도 니들이 해석은 니가 원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문법마다 주소가 있다. 이제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같은 것 뭐 to understand, to lose, to make, to lend, are to be 했습니다. 됐습니까? 거의 다 마지막 거 빼고는 다 to 부정사죠. 됐습니까? 그럼 쓰임이 같은 것끼리 하라 했으니까 일단 뭐 하란 말이야? 명형부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other people. 그래서 얘는 일단 셋 중 뭐예요? to understand는 명사 적용법이고 그래서 해석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건 어려워.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슨 뭐로 사용되고 있다. 명사적으로 진주어고 is은 가주어다. 이런 정보를 써놔야 되겠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문제 푸는 사람도 있어. 난 신기해 죽겠어. My goal was to lose 10kg in 3 months. 그래서 내 목표는 석 달 이내로 10kg를 빼는 것이었다. 것이 것이었다 되고 있으니까 무슨 용법으로써
명사 적용법으로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보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A, B 공통점은 ing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Understanding, losing. The girl cried hard only to make her mom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셋 중 뭐야? 부사죠. 네. 그렇죠. 그럼 여섯 중 뭐야? 결과죠. 됐습니까? Only to do.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었다. 응? 됐습니까?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야. 됐습니까? Only to do 뒤에는 어떤 느낌이 온다? 부정적 느낌이 온다 했죠. 결국 뭐하게 됐어? 그랬지만 이란 말과 어울리죠. 네.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었어. 됐습니까? 네. Only to do 하면 말고 뭐 또 비슷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The girl cried hard. 그 여자아이가 심하게 울었지만 결국 뭐 할 뿐이었다? 말을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됐습니까? 부정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부사적법이고 결과적이고 only to do는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다 라는 표현할 때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 must be kind to lend me some money. 그가 어떻다? 친절한 게 틀림없다. To lend me some money 해서 그럼 얘는 보고 뭐라 일단 셋 중에서 뭐고 부사적이고 그 중에서도 그렇죠 판단거죠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는 친절한 게 틀림없어. 뭐 하다니? To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다니. Why must be kind? 그는 왜 친절한 게 틀림없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are to be a singer, you must practice a lot.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운명이야, 의도야, 계획이야? 계획? 의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친절 보도로 바꾸면 If you are intended to be a singer. 네가 뭐가 될 의도라면? 네가 가수가 될 의도라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If you are to intended to be a singer you must practice a lot. 너는 많이 연습해야만 한다. You must practice what? You must practice singing a lot.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ing만 좋아하죠. 노래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얘는 뭐라고 하는지 많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명형부 뭐뭐로 따질래요? 맞습니까? 그냥 얘는 be to do라고 합니다. be to do. 뭔가 얘는 뭐 신동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귀찮아 가지고 막 날려버리는 법. 그렇다면 같은 느낌 일단 뭐 명사적인 것끼리 하면 A하고 B하고 묶여 있으면 답이 되겠네요. 네, A, B가 없네요 근데. 네. 그쵸? 그 다음에 C, D가 묶여 있으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있나요? 네. 있네요. 됐습니까? E는 외톨이네요. E가 어디 낑겨 있으면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고난도? 고난도인가? 뭐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니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뭐 일단 뭐 각각 완성시키면 되겠네. 예, 1번 문장 A 문장은 Too cold for her to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갑다. 누가 뭐 하기엔 그녀가 마시기엔 뭐 의미상의 주어도 보이고요. She is too cold. She is cold가 아니니까 of her가 아니고 for her고요. 일단 B도 완성시켜볼까요? Mr. Skillful to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Skillful enough. 네.
Mr. Gibbons skipped enough to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됐습니까? 그럼 뭐 by himself 밑줄 꺼놓고 뭐 잠깐 예방접종 한번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답은 뭐 2하고 enough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쵸? 공통점은 18의 AB 공통적인 건 문법 주소가 원인과 결과죠. 됐습니까? 물이 너무 차가운 게 원인이 돼서 그녀가 못 마신다 마신다? 못 마신다. 투투용법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스터 김이 아주 스킬풀 한 번 뜻이겠어요? 기술이 좋은 능숙한 이란 뜻이죠. 스킬풀 능숙한. 그래서 미스터 김이 충분히 능숙하다. 뭐 할 만큼? To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뭐 할 만큼? 그렇죠. 매니지 할 만큼, 관리할 만큼. 매니저 뭐 하는 사람이야? 관리자죠. 네. 그러니까 매니지 뭐 하다? 관리하다. 미스터 김 is skillful enough. 그래서 미스터 김은 충분히 능숙하다. 뭐 할 만큼? To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만큼. 그래서 by himself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for himself인가요? alone이죠. by oneself alone이죠. for himself입니까 이게? 오케이 그래서 A의 같은 문장 버전 준비되어 있죠? 마음속에. 네. 그쵸? 그러면 가볼까요? The water is so cold that she couldn't drink. Can't. 아, can't로 바꿀까? 네. She can't drink. 됐나요? 네. 되긴 뭐가 돼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The water is so cold that she can't drink it. 내가 뭐 괜히 같은 버전 해보자 했겠어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스터 김 어쩌고 저쩌고는 마음 편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김 is so skillful. 이 속에 명사는 뭐 밖에 없어? 미스터 김 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가 없어졌던 게 또 나타날 이유가 없어. That he can manage the project by himself. 네. 그래서 제발 이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서술형 문제에 이런 거 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The water is too cold for her to drink. 이 문장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의 문장을 해놓고 이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응용해서 완성하세요 해놓고 관로 안에 뭐 써놓을 것 같아요? 댓만 써놓어도 되겠죠. 댓을 사용해서 같은 표현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아 so that 구문 쓰라는 거구나. so가 없어도.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고등학교 때 서술형 시험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 19번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쳐 쓴 것은 뭔가 지금 있는 거 밑줄 친 부분 다 잘못됐대.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제안했는데요. 그 제안이 잘못된 걸 몰라. They are being married in December.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들은 12월에 결혼할 계획이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y are being이 아니고 they are to be married 하면 되겠죠. 뭘 줄여놓은 거다? They are going to be married를 줄여놨죠. They are going to be married. They are to be married.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generous for him to forgive the thief. It was generous of him to forgive the thief 해야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자 일단 It was generous
of him to forgive the thief가 무슨 뜻이야? It was generous. 관대했다. generous 아직도 몰라요? Okay, generous 반대말 알죠? 뭐예요? cruel이죠. 그래서 관대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him to forgive the thief. 그 도둑을 forgive 뭐 한 것? 용서한 것. 그가 그 도둑을 용서한 건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행동이었어. It was generous of him to forgive the thief. 그러면 이렇게 for him이 아니고 of him 해야 되는 이유는 he was generous to forgive the thief. 그는 관대했다. 판단 근거 to forgive the thief 해서 도둑을 용서해줘서 관대했습니다. 그 다음 Mom won't let me to watch TV for a long time. 그래서 문법 주소는 어디? 5-3-B죠.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건데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동사의 원형. 엄마는 won't let me. Mom won't let me. 엄마가 나를 허락하지 않을 거다. 뭐 하는 것을? 오랫동안 TV 보는 것을. Watch TV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제대로 고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he walked carefully to fall not again. 그래서 to not fall 하면 되겠죠? 아니요. 어떻게 되겠다? Not to fall. Not to fall again. She walked carefully not to fall again. 그래서 문법 주소는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다. to 부정사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never to do, not to do. 그러면 not to fall again에서 이 녀석은 일단 셋 중에 뭐야? 부사고요. 그럼 여섯 개 중에서 뭐? 의도죠. 의도. She walked carefully. 그녀가 뭐 했다? 조심스럽게 걸었다. 조심스럽게 걸었던 의도는 뭐 하기 위하여?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fall again. So as not to fall again. So that? So that? She walked 봤어요? Wouldn't fall again. So that she wouldn't fall again. She walked carefully so that she wouldn't fall again.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녀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She walked carefully so that she wouldn't fall again. In order not to fall again. So as not to fall again. Not to fall again. Never to fall again.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었고요. 나머지 5번 제대로 고쳤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 scientist appears to find the answer already. 그래서 여기에 appear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seemed죠. Seem to do, appear to do.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뭐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할 때 쓰인 거죠.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과학자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해답을 찾았다? 현재 해답을 찾았다 해놓고 뒤에 뭐 붙여놨어? Already. 이미 벌써죠. 그쵸? 그러면 이미 벌써 답을 찾은 듯 보인다. 이미 벌써라는 말은 보이는 건 현재지만 답을 찾은 건 언제란 얘기야? 그렇죠. 이 already 때문입니다. already. 그래서 이 already 때문에 옳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The appears to have found the answer already 라고 쓰고 주소는 그렇죠. 그리고 to 부정사의 시제고 그 중에서도 뭐? 완료 부정사. 그럼 완료 부정사 했으니까 내가 얘를 터치하겠죠? 그쵸? 그리고 뭐로 시작하겠어? is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언제 보인다? 나니까 it appears 괄호하고 that the scientist found the answer already를 거기다 놓을래요? the answer already의 위치는 여기가 좋겠죠.
It appears that the scientists already found the answer. 근데 이 버전보다는 뭐가 좀 더 좋아 보인다? Has already found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완료 또는 어쨌든 현재 시제는 아니라야 돼.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재 완료 또는 확실한 과거 시제인 found 같은 걸로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현재, 발견한 건 한 단계 더. 누구 때문에? Already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부정사라는 문법입니다. 투 부정사에 다 끝났어.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배울 거 거의 없어. 엄마야? 그게 좀 긴 글 속에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겠죠. 그다음 20번.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To travel to Paris takes all day. 그래서 여기에 take의 뜻은 뒤에 all day 같은 게 나왔으니까 걸린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take 뒤에 돈이나 시간, 노력 같은 게 오면 시간이 들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파리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린다. 파리 여행 다니는 건 하루 꼬박 걸려요. To travel. 그럼 it takes all day to travel to Paris니까 일단 to 부정사의 셋 중에 이 녀석이 뭐로 사용됐을 때, 이거로 사용됐을 때 어느 자리로 간다? 이 자리로 간다. 원래 있던 자리에는 가짜 주어 갖다 놓는다. She was rude to behave like that. 그녀가 어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영역법?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뭐? 판단의 근거로서 뭐뭐? 해서죠.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부사적. 그녀가 무례했다. 뭐 해서? To behave like that. 저따구로 행동을 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 무례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of her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It was rude of her to behave like that. 그래서 똑같은 behave, to behave like that인데 위에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밑에는 그렇죠. 명사적 용법으로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녀가 무례했다. of를 잘 보란 말. for가 돼 있으면 틀렸겠죠.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은 뭐? 의미상의 주어죠. 의문상의 주어가 있을 때 of를 쓰는 경우에 또 다른 번 제가 계속 얘기했던 she was rude라는 버전이 가능하다. 사람이 어땠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다음 I expect to go to China someda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 want, expect하고 want의 차이점이 이 문장을 통해서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같은 뜻이고요. 자 want하고 expect의 차이점은 뭐겠다? Okay. want는 밑에 같은 버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지만 expect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나는 뭐 한다? 기대한다. 언젠가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I expect. 그러니까 내가 뭐 to, 그러니까 expect 뒤에 to do가 나오면 이건 언제 할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know whom to believe. 그럼 뭐 했다?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현재 모릅니다. 뭘 몰라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문법 제목은 의문사 플러스 to do고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연결된 문법이 뭐다? 간접 의문문이죠. 맞는 거고요. He doesn't know. 그냥 모릅니다. Whom to believe. 누구를 믿어야 할지. Whom he should believe. 그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girl was so kind. 매우 친절했다. That. 그래서 she could show me the way. 그녀가 나에게 길을 알려줄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that의 뜻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was too kind. 여자아이가 어땠다? 너무 친절했다. 뭐 하기에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기에는 길을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쵸. 이거는 같은 표현이 The girl was so kind that she couldn't show me the way죠. 그래서 같은 뜻이 되려면 too kind가 아니고 The girl was kind enough. 그쵸? The girl was kind enough. 충분히 친절했다. 뭐 할 만큼 to show me the way 할 만큼. 됐습니까? Show me the money가 훨씬 나은데, 그치? The girl was so kind that she could show me the money. 됐습니까? 네? What's wro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넘어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꼬라지로 써라. Okay, 그래서 I'd like to invent a robot. 어쩌고 저쩌고 완성되면 내가 뭐 한답니까? 뭘 원한대요? 그렇죠. 로봇 발명.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겠어? 그렇죠. 내 숙제 해준을 로봇을 발명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nvent a robot to do my homework. 그래서 to do my homework는 셋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뒤에서 후티 수식이다. to do my homework 할 로봇을 invent하고 싶어. to 부정사가 두 번이나 나오죠. to invent 명사적 용법이었고요. to do my homework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다음 2번 N is blah blah here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가 뭔 뜻일까요? 그렇죠. 내일 모레죠. 됐습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그날.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내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후. two days later 이 말입니다. two days later. after two days. 됐습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니까 N이 여기에 일단 완성시키면 N to arrive here the day after tomorrow고요. 그렇죠. 일단 문법 제목은 be to 두고 여기에 원래 좀 더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N is going to arrive here the day after tomorrow 라는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인 거죠. be to do로 계획이나 의도나 의무 운명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선 계획의 느낌이고요. be to do입니다. be to do 뭐뭐 할 계획이다. Sam went to Disneyland. Sam은 디즈니랜드 갔죠. 네. to meet Mickey Mouse. 맞습니까? 그래서 to meet Mickey Mouse는 일단 셋 중에서 부사고요. 그 중에서도 의도죠. went 쳐다봤죠. 네. went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는 Sam went to Disneyland. 그니까 went 쳐다보라고 한 이유는 뭘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시제를 확인하라는 얘기고 시제는 왜 확인하라는 거예요. 구를 절로 바꿔보라는 얘기인 거죠. Sam went to Disneyland so that he could meet Mickey Mouse. 그가 Mickey Mouse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또는 뭐 so that he met 해도 되겠고요. could meet 또는 met so that he could meet so that he met in order that도 된다 했어요. in order that he could meet so that he could meet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투부정사 온갖 일을 다 하죠. 그래서 well balanced meal 한번 보겠어요. 균형 잡힌 식사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탄단지,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children should eat well balanced meals 이 느낌이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eat well balanced meals. It is important for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eat well-balanced meals. 그래서 이제 뭐 들어있는 문법은 뭐 이제 뭐 얘를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할 줄 아니, 거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도 쓸 줄 아니, 이런 것들을 골고루 물어봤죠. 오케이, 여기 should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해도 될까? 'Children are to eat' 이래도 되겠죠? 그쵸? be to do로 뭐도 표현할 수 있다? 당위를 표현할 수도 있죠. 'Children are to eat, children should eat'.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많이 정리를 안 했는데 이 should 대신에 쓸 수 있는 조동사도 여러분 만나봤는데? ought to. 어, 그렇죠. 'Children ought to eat.' Children ought to eat well-balanced meals. Should eat. Children are to eat. 오케이, 그 다음에 he wore 했다. He wore what? Blue jeans. Blue jeans. Where? At the party.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착용했는데 뭘 착용했습니까? 청바지를 착용했죠. 어디에서? 파티에서. 파티가 뭐 여러분 친구들끼리 하는 파티가 아니고 어떤 파티 같아요? 격식 있는. 격식 있는. 그렇죠? 그래서 it was careless. 누가 of him 뭐 한 것? To wear blue jeans at the party. It was careless of him to wear blue jeans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 말은 he was careless 이 말이죠. he was careless. 그가 어땠다? 부주의했다. 됐습니까? 사람이 어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의미상의 주어. 결국 1번, 2번 다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할 내용인지 of 플러스 목적격 할 내용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he was careless of him to wear blue jeans at the party. 그래서 부주의했다. 그가 to wear blue jeans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청바지를 입었던 것은. 오케이, 그 다음 3번.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되도록 관로 안에 지시대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The world is a small place.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그래서 세상이 어떻답니까? 작은 장소다. 작은 장소래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travel 할 수 있다. in one day. 얼마 만에? 하루 만에. 여기 any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어디라도 라는 뜻이죠, 이거. 해석이. 어디라도 어떤 곳이라도 we can travel anywhere 우리는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어 하루만에 하루만에 어디든 갈 수 있어 됐습니까? 사실 하루만에 어디든 가기 좀 힘든데 뭐 물론 뭐 기술적으로 내 전용기가 있으면 하루만에 뭐 지구 한 바퀴 도는 건 안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전용기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갈아타야 되냐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 갈아타고 하다 보면 좀 걸립니다. 됐습니까? 뭐 전용기 있는 사람들 얘기죠. 됐습니까? 여러분 다 전용기 한 대씩 마련할 거잖아. 예? 왜? 자, 그래서 so that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세상이 작은 게 원인인 거고 우리가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게 결과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옛날에는 컸는데 지금은 이제 딸고 이게 자전하면서 따라가지고 작아진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뭐가 발달했다는 얘기야?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자전하면 지금 딸잖아. 지금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자꾸 딸겠죠. 뭘 내야 내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 the world is so small that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됐습니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the world is a so small place 하는 순간 틀립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so는 명사가 있으면 애가 낯가림하죠 그렇죠? 그럼 뭐 친구들 이제 뭐 우리 집에 오빠나 뭐 언니나 이렇게 뭐 형이나 있으면 놀러 안 가 이런 애 있잖아 그쵸? 그런 애가 바로
소입니다. 소. 난 명사 있으면 안 갈 거야. So small that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the world is small enough. 그렇지. For us 또 꼭 넣어줘야 되겠죠. For us to travel anywhere in one day. The world is small enough. 2 travel anywhere in on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난 플레이스를 꼭 넣고 싶어. 1번 버전으로 플레이스 꼭 넣고 싶어. The world is a small place that we can travel.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The world is such a small plac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The world is such a small place that we can travel anywhere in one day.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의 상표는 오케이, 언제? 내가 5살 때 무엇을? 수영하는 방법을 뭐 했다? 가르쳐주었다. 오케이, 이 토막 하나 둘 셋 넷 토막 중에서 이과랑 관련 있는 토막은? 수영하는 그렇죠, 수영하는 법 이 토막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막이 이과랑 관련이 있다면 이 문법의 제목은 to do.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My uncle taught me다. 무엇을? How to swim when I was 5 years old. How to swim when I was 5 years old. 똑같은 표현. 저 토트 쳐다봤죠? 네. 됐습니까? How to swim은 누가 how to swim이야? 내가 how to swim이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한 이유는 지금 그런 것들을 토트 쳐다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뭘로 바꿀 예정이니까 구를 절로 바꿀 예정이니까 뭐도 신경 써야 되고 시대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찾아봐야 된다? 주어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My uncle taught me 그렇죠. 일단 how I could swim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도 가능하겠습니다. How I should swim, how I could swim. 그래서 내가 삼촌한테 처음에 뭐라 그랬을까? How can I swim? 이라고 물어봤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란 문법, 의문사 플러스 to도가 간접 의문문과 연결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일단 문제부터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 밑줄 친 부분 뭐야? 아, A, B, C, D 중에서 A, B, C, D A에 to lift, B에 to have. 어떻게? 아, 얘들 A, B, C, D가 무슨 용법인지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게 무슨 용법인지 파악하고 같은 녀석을 쓰라는 거니까 여기에 일단 셋 중 뭔지 쭉 하시고 여기도 셋 중 뭔지 해서 맞는 것끼리 연결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자, 이거는 밑줄 친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Our lifestyles today is가 아닌 이유는 today는 후치수식이죠.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은 그것들은 are very busy. 어떻다? 매우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하루의 생활이 엄청 바쁘게 돌아간다 오늘날은.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생활 형태가 바쁘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 바쁘다 뭐 오늘날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바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첫 문장 엄청 중요. 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다가 however 같은 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하기. 자, 이런 말 했으면 예를 드는 게 많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라든지 아니면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옛날은 이랬는데 오늘날 이래서 바빠요 이런 거.
미리미리 뭔 얘기가 나올지 추측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결국 영어는 이제부터는 국어다. 됐습니까? 영어로 쓰여 있는 국어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됐습니까? That is to saying이 아니고 that is to say래요. 됐습니까? 자, 어떨 때 쓰는 거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 줄게. 부연 설명. 됐습니까? 말하자면 Okay. We have family, school, sports, leisure, and social appointments to fit into our limited time. 우리가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뭘 갖고 있습니까? 가족, 학업, 스포츠, 레저, 그리고 어포인트먼트가 뭐예요? 약속. 약속이죠, 약속. 오케이.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된 일도 있고 학업도 있고 스포츠도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쉬면서 뭔가 리프레시도 좀 해야 되겠고 레저 활동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들은 약속들인데 어떤 to fit into a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속에 뭐 해야 할? 집어넣어야 할, fit into 시켜야 할, 맞춰 넣어야 할, fit into 시켜야 할 We have family appointments, school appointments, sports appointments, leisure appointments, and social appointments to fit into a limited time. Limited 어떤 한정된, 제한된 시간 속에 fit into 해야 할 appointments를 많이 갖고 있다. 약속들이 많다. 가족 약속, 학업의 약속, 뭐 숙제겠죠. School appointments는. 그래서 여기다가 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We need to be healthy to cope with the demands of daily life. Cope with 뭐하다? 이겨내다. 해나가다 뭐 이런 뜻인 거죠. Manage, 뭐 tackle, deal with, treat, 처리하다, 다루다. We need to be healthy. 뭐 표현하기? We need to be healthy. 의무 필요 표현하기죠. We must be healthy. 됐습니까? We have to be healthy. 됐습니까? 우리는 건강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표현.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우린 건강해야만 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붙여놨어? Why 붙여놨죠? 우리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왜요? To cope with the demands of daily life. Demand 뭐? 요구죠, 요구. 요구. 요구사항. 같은 말은? Needs죠. Needs of daily life. 하루 생활의 needs를 뭐 하려면? Cope with 하려면. 됐습니까? 하루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We need to be healthy to cope with the demands of daily life.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면 뭐 고1 정도 읽기 수준은 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demand, demand는 명사로서 요구도 되고요. 동사로서 요구하다도 됩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내놔! 이런 느낌입니다. demand. 됐습니까? 내놔 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cope with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정리해야 돼. 처음에 이제 옛날과 달리 바쁘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한다. 됐습니까? 다음 뭐 가족, 뭐 친구, 학교, 스포츠 또는 쉬는 것도 뭘 해야 된다. 쉬는 것까지도 제한된 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글이 좀 달라지고 있어 약간. 그래서 그거 다 하려면 뭐 해야만 돼? 건강해야만 된대요. 지금 아무래도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할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됐습니까? 바쁘니까 바쁜 일을 다 하려면 건강해야 돼 이럴 것 같아요. To have a healthy lifestyle. 건강한 lifestyle을 갖기 위하여.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라고 쓰면 되겠죠.
to have a healthy lifestyle, we need to. 그러니까 뒤에 동사들이 쭉 왔어. 그러니까 need to 뒤에 다 붙이는 겁니다. We need to eat, we need to get, we need to go. 해야만 돼, 해야만 돼, 해야만 돼. 세 가지를 붙여놓은 거죠. We need to eat. 먹어야만 돼. A variety of healthy food. Most of the time. Variety. A variety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A variety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different고요. different가 다른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다양한.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린다? various죠. 'You need to eat various healthy food. 다양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분의 뭐 먹을 기회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Most of the time에. 그다음 'You need to get regular exercise. 뭐 해야만 한다? 규칙적 운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를 먹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크푸드 같은 거 먹지 마라. 운동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네, to go to bed, you need to go to bed early. 뭐야만 돼? 자러 일찍 가야만 한다. To get enough sleep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됐습니까? 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럼 두 번 나오면 문제 풀 수 있나? 뭐. 풀 수 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To balance these aspects of life. Aspect, 측면. 중요하다, 측면. 어떠어떠한 면. 이런 면, 저런 면. 이런 측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사건에 this aspect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런 aspect도 있어요. 됐습니까? 측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을 균형 잡는 것. 그래서 뭐 D는 명사적이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진주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러한 측면들을 균형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 these aspects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네. Eating a variety of healthy food, getting regular exercise, going to bed early 같은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니고요. Family, school, sports, leisure, and social appointments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러한 측면들, 삶의 가족과의 어떤 생활의 측면, 학교에서, 스포츠에서, 레저에서,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이런 여러 것들을 균형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rather than. 자, rather than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것도 병렬 구조인데요. A rather than B 이렇게 읽고요. B라기보다는 A.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A rather than B. B as well as 하고 좀 다르고요. 자, 그 as well as나 not only하고 다른 점은 not only나 as well as는 둘 다 동그라미인데 하나는 큰 동그라미고 하나는 작은 동그라미야. 근데 A rather than B는 A는 동그라미인데 B는 X란 얘기야. 근데 완전히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아주 B를 별로 좀 이제 뭐 에이 뭐 이거는 좀 아닌 거가 완전히 확실히 아니다라는 느낌 아니고 이건 좀 아니고 A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이건 좀 아닌데 rather than 뒤에 있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rather than 앞에 있는 게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렇다면 뭐가 생략됐냐, put 앞에 뭐가 생략됐냐, to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to balance these aspects of life rather than to put more emphasis on one aspect rather than another one. rather than이 또 나오네요. rather than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나?
그래서 지금 to balance가 important하다는 얘기야. to put more emphasis on one aspect가 어느 쪽이 동그라미인 거야? to balance these aspects가 맞고 to put more emphasis on one aspect는 아니란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mphasis가 뭐예요? 강조죠, 강조. 그래서 이 rather, 두 번째 rather than은 요렇게 그냥 끊기는 게 아니라고 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rather than to put more emphasis on one aspect rather than another one.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벌써?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스쿨, 뭐 학교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뭔가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다가 한 가지 측면에다가 그 다음에 뭐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 이건 이 사람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야. rather than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삶의 이러한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rather than 뒤 위에 보면 to put more emphasis one aspect 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지 마시고 나는 학교만 중요해, 난 가족만 중요해, 난 스포츠만 중요해, 난 레저만 중요해, 난 놀기만 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 another one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family, school, 뭐 스포츠, 레저 뭐 얘기했잖아. 그쵸? social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나는 family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이렇게 해야 할 건강할 필요가 있고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 eat 그 다음에 get go 됐습니까? go to bed early 해라. 이 정도면 이제 고1 정도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거 골라라 해서 they plan 그들이 계획한다 to reduce fat. 여기에 fat은 in the food랑 있으니까 여기에 fat의 뜻은 뭐였어요? 지방이죠, 지방. 뚱뚱하니 아니죠. 그리고 인더푸드는 뭐 후치수식이네요. 그들이 계획한다. 무엇을? 음식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리듀스 뭐하다? 줄이다. 됐습니까? 줄이다가 줄이는 것 됐죠. 그럼 ABCD 중에서 명사제곱법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명사제곱법은 D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ldren were excited. children이 뭐했다? 신났다. 왜? 쇼를 봐서. 부사적용법이죠. 그 중에서도 A가 형용사적용법이고 B, to have 하기 위하여고요. C는 명사였고 D는 어디 갔나? 아, C가 go to bed early to get enough sleep. 의도 부사인데 아 이거 좀 애매하네. 뭐 감정의 원인이나 뭐 이런 거 없나?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부사용법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 거 보자. She knows many good ways to save things. 그녀가 뭐 한다? 많은 좋은 방법들을 알죠. 어떤 물건을 절약하기 위한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제용법이니까 아까 A네요. 그쵸? 명사제곱법 A고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여기 다 쓰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A 빼고 B하고 C 됐습니까? 애들이 부사네요. 오케이. 명형부 정도 구분하라고.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은 뭐였다? That is to say 말하자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